경남 창원시가 진해 높이 100m짜리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기존에 있는 조선 수군 유적도 관리 부실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해전이 벌어진 안골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격파한 곳입니다. 조선시대 수군의 중요 유적인 굴강도 남아있습니다. 군선들이 들어와서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했던 곳이고 거북선이 정박을 잠깐 했었다는 이야기도. 지방기념물로 지정됐지만 곳곳에 버린 굴껍데기가 가득합니다. 보다 못한 인근 식당 주인이 안골포 해전 안내문을 직접 붙였습니다. 간판도 없고 그래서 저 고향이다 보이 이순신 장군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제가 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는 이순신 장군을 활용한 관광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와 조선 수군의 유적을 방치한 창원시가 높이 100m짜리 이순신 타워 건립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21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동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관광 자원으로 쓸 계획입니다. 이순신과 관련되는 그런 역사 유적을 잘 활용해서 관광객 목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안골포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